아니, 엄마는 자식 걱정을 하고는 사는데, 뭐,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밑빠짐 속에 물은 계속 부어내는 거고, 욕심은 많아. 욕심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가 하나도 없네? 헛살았단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날 위해서 산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마는, 기준님이 한이한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자식도 자식이 상전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마음에, 짐이 되게 많다. 근데 이제는 그만 내려놔도 되겠다 소리가 나와요. 내가 보기엔 자식 걱정인 거 누구 걱정인 거보다 본인이 제일 걱정이야, 나는. 엄마가 궁금한 게 뭔데? 말을 해봐. 뭐가 궁금한 거야? 애들 둘이 지금 걱정도 되고 신랑도 지금 신랑도 걱정인 거고. 신랑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좀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자기만 아는 스타일이라 이번에 집 사가고 이사 갔는데 그 이사도 그렇고 지금 잘 들어갔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마음 이사를 하고 나서 잘 들어갔, 잘못 들어갔다고 이 집에서 나오게? 답 내놔야지. 내놔야지. 그러면 이사 가기 전에 물어봤어야 맞는 거지, 그건. 그거를 놓쳤어. 시기를 갑자기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라는 아빠가 딸 닮은 딸도 아빠 닮은 거 아니야? 나가고. 큰딸? 말해봐.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이거 지금 좀 아까 말했듯이 그런다라는 거야. 그것보다 나는 엄마가 걱정이란 소리가. 엄마 혈관질환 조심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아이고, 모르고, 나 지금 여기가 갑자기 떨리네. 안 걸다가. 엄마네 집에 누가 무당이었어? 말해봐. 무당은 없고, 시댁 쪽하고도 관련돼요? 애들하고도? 그치. 저희 형님, 딸이 지금 모시고 있어요. 이거를? 그거 말고 돌아가신 분 중에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있었다고 나와. 있었다고 나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 엄마가 절을 하셨다는 말 듣고 종도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절에다가 했다는 것 같은데, 그 절에다. 그 절에다가 그걸 했다고? 절, 종. 절을 자기가 하시다가 주지가 되셨었다, 이 말인 거야? 주지가 됐다는 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오셨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그니까, 아니, 이 집안에 내려와. 이게 내려왔다 그래서 신우 조카가 받은 것 같은데. 형님네 딸이. 내가 말하는 건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조상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아, 지금. 그래서 여기도 무당이 내려왔던 만신 집안이다라고 소리가 나와.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공 들이던 게다 끊겼어. 그러니 지금 형제줄이 됐든 누가 됐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냥 이래서 살고 있는 그런 격인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저 딸도 딸이 그게 많아. 뭐가요, 이것이? 이런 기운이 많다고 나처럼 이렇게 무당의 기운들을 많이 갖고 있어. 어쩌고. 그런 게 많아서 내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시집을 보냈잖아. 보냈으니까 아까름 지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그런 게 있다라고 해. 엄마 역시도 혈관질환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했을 때 그렇게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엄마가 치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엄마도 신까물이긴 하니까.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잖아. 내 고집은. 근데 나보다 더한 게 신랑이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엄마가 한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소리가, 해 죽어도 욕먹는 격이야. 고생은 혼자 다 해놓고, 빚은 못 보고, 얼마나 짜증나. 그렇게 해서 세월을 살았으니, 지금부터라도, 그러고 나서 얻은 게 병밖에 없는데, 고생도 했다 소리가 나와.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줘? 그래서 자식 걱정이고 자식이 둘인데 둘다 걱정 자식도 걱정이고 신랑도 걱정이고 왜? 엄마는 이날 평생 그러고 살아왔어. 항상 걱정이고 걱정만 가지고 살아왔다고. 근데 이제는 그러기에는 품 안에 자식에서 넘어가지 않았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올해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하고 또 움직여야 되는 바쁜 상황인데도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셔. 응? 마이 웨이 몰라?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야지. 응? 신랑도 참 답답해. 앞뒤 되지도 않고 꽉 막혔어. 꽉 막힌 데다가 고집은 똥고집이야.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것만 가야 되는 거. 근데 이 집도 혈관 질환이 있어. 신랑도 조심을 해야겠어. 좋지 않네. 그러니까 심혈관이 됐던 뭐 이렇게 질환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심을 해야겠다. 갑자기 얘기하는데 아프네 내가. 그러니까 직이 타는 거 좀 오는 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를 많이 할 거고. 응?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요새 사람들 보면 심혈관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쪽으로는 신경을 좀 신랑은 써줘야 되는 게 맞다. 신랑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건 그건 거고, 이제 와서 고친다고 한들 고쳐지지도 않는 사람인 거고. 응?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지. 응?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앉은 자리가 그래도 괜찮은 거. 그 전집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난 그게 걱정이라. 그리고 집이 갑작스럽게 나가고 갑자기 비어지라서 갑자기 가갖고 볼 틈도 없어서 2주 만에 갑자기 집 얻고 다니라 그랬어 내가. 근데 그 전집보다 나아.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거는 이제 안심됐고. 전집보다 낫고 사람이 집이 가서 거기 들어가면 너 신랑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될 거다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그래서 이사는 잘 가신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거고 엄마 건강 챙겨야 되는 거. 건강적으로 좋지가 않아. 신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들이 지금 되게 이게 지금 여기 애가 떨린다 해갖고 지금 주사 맞고 다녀요. 수술을 지금 못하게 해가요. 수술할 정도나 수술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칼을 대는 건 아니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지금 주사 맞고 있어. 그거 어떻게 보면 안면 근육인가? 네, 네. 뭐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신경 쪽으로 연결이 돼서 네. 올라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난 지금 신경 그것이 그랬어.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떨리는 신경을 라비시키고 있어. 엊그저께 같이 주사 맞고 왔는데 안 걸다가 여기 올라니까 갑자기 떨려서 이제 괜찮네. 근데 그게 이제 괜찮아지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왜 수술을 말렸던 이유가 조상의 기운도 타요. 아 그래서 지금 나 솔직히 제가 말려갖고 못했거든요. 컨센서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사 맞고 넘기자고 해서.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내 인간, 오직 인간의 병이면 수술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직 인간의 병만은 아니다라고 나와. 응?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여기 누가 이렇게 했어요? 신의 풍파가 쳐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을 거고, 신의 바람이 불어서 누구 하나 안정이, 마음이 안정이 돼서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치는 게 지금 몸으로 치는 거야. 무지하게도 살았지. 나만 믿고 내가 이제 다 되는 것 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긴 조상촌도 먼저 조상님 먼저 이렇게 길 갈라드리는 게 맞는 사랑의 상황인 거야.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거는요? 그걸 어떻게 격식을 차려놓고 구슬해야지 지금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이제 큰딸하고 아들도 지금 얘는 시집 갔은 게 빼버리고 지 이제 포적 파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치우쳐서 많이 그랬다. 여기는 산신에서도 탈이 나서 그러니까 지금 산신에서도 탈이 났으니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 조상에서도 조상에서도 바람이 불었단 소리가 조상이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려고 하다가 근데요 저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는 그 신우 애기가 이거 한다고 했잖아. 딸이 삼신 할머니하고 저기로 모시고 계시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도 맞아요. 응? 괜찮아요? 꼭 제사 때만 되면 우리 아저씨하고 트러블이 너무 크게 난 게 나는 하기 싫고 이게 나 그것도 내 인력을 안 되는데 하기 싫고 하나는 막 그때 연락으로 보는 장기도 있어. 그것도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도 안 하고 넘어가면 매년 굳혀야 돼. 공갈로 굳어야 돼. 그러면 제사를 해야 하나? 엄마 마음이 지금 틀려먹었잖아. 아 그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꼭 그때도 대목 때만 하면 나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네.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는데 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먹는다고 한들 편하겠어?
너 가지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 집 가서 그렇게 하면 밥 먹기 편하겠냐? 내가 해야 돼. 뭔 좋은 일이 있길 바래. 내가 해야 되겠네. 아니 나는 거기서 모신다고 안 부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되나 했거든요. 신령님을 모시고 있어서 제사를 안 지낸다? 아니, 어, 그거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신령님 모시고 있으니까 안 되면 구슬하겠지. 그래서 구슬해서 해서 조상상을 받으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사를 집에서 못 지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대우를 그렇게 해드리고. 근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네. 그분이 계속 구슬하시나 보네. 그럼 자기 일을. 예. 자기 구슬, 자기 거 구슬, 손님 굿이 아니라 자기 구슬 조상도 풀어주고 뭣도 해주고 해가지고 해주시는 분인가 보지. 그렇게 한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난 또. 근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엄마한테 내가 조상이 보이고 이렇게 돼서 조상 가물이 이렇게 치여서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맞는 거잖아. 아,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모셔야겠네. 근데 나도 그런 게 그게 좀 그래갖고 그것이 진짜 그래도 되나 싶은데 궁금했거든요. 조상에 꼬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최씨 집안에서 말고 최씨 집안도 그렇고 김씨 집안도 그렇고 있어요? 탈이 나 있어 이미. 산탈은 이미 나여 있으니 뭐 아들이 뭘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되질 않잖아요. 응? 그게 산탈이 나서 그런 건데 그런 건 신령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집안에 누가 있는데도 사실 믿지도 못하잖아. 조카 딸이 한다고 한들 못 믿잖아. 그치? 못 믿고 있어서. 근데 다른 무당집이 왔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너 이건 좀 들을 만한 거잖아 지금. 아니 나 이렇게 거기서 안 물어봤어. 안 알려줘서 말을 안 해갖고. 원래 식구들 점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고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인 건데 재산은 지내지 말고 뭐 자기가 알아서 그러면 뭐 분열은 가로결로 하는가 보지. 근데 했을 때도 이 상황이 아닌 거잖아 지금. 제대로 뭔가를 해놨으면 조상에서 할애를 놓거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대목 때만 되면 라이시하고 트러블 생겨요? 저렇게 아무도 안 나갔고. 너는 하기 싫고 네 몸쪽에서는 직성에서는 틀어졌고 이미.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응. 그래서 그렇게 틀어지고 뭐가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카라는 분이 저처럼 이렇게 신령님 모시고 가는데 판단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잘못을 하셨으니 그 말을 듣고 지금 울기가 나고 화기가 나고 이런 거잖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들었으니까 이제 그걸 믿고 그러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집 조상에서도 그걸 원하질 않아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우리 무당들도 신령님 모시고 있어도 신령님 기일이면 제사 지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것까지 다 그 집에서 해주겠다? 아니잖아.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티각도 안 나야지. 왜 티각이나? 불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엄마가 마음을 좀 예쁘게 먹고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자식이 안 편하고 산탈은 잡고 넘어가는 게 맞아. 여튼 산탈이 나서 뭐가 귀이 되고 잘 되길 바라는 거 가만히 두 손 놓고 있어가면서 바라는 거는 욕심쟁이지. 욕심쟁이 돌아가실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랑 내가 모신 게 집에서 안 해도 여기서 내가 다 저기 하니까 한다는데 그러면 공들이라고 하기는 해요. 공을 들여주던지. 왜냐면 공을 들이던 집안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 없이 공줄이 끊어져가고 그렇게 있으니까 편하지 않은 거야. 공을 들이던 집안은 계속 들여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들여놓은 공이 있으니까 공덕을 봐서 다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무당이 된 거는 업이 많아서 그런다고 해. 하지만 나머지 식구들은 편하게 해주고 무당이 되고 나면 나머지 식구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잖아. 저기 뭐야 우리 큰딸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 봐야 돼요? 응. 이거는 딸이 그러는데 이거는 지가 고친 거라고. 응 괜찮아. 고친 거라고 이건 안 보여줘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 이 턱 밑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 해놨는데 어차피 난 눈을 보는 거니까. 아 눈을?
이게 큰 딸이에요? 네. 제가 둘째고 또 아들이 있어 밑에가. 그 딸은 몇 살이야? 저기 음력으로는 82년이고 양력으로는 83년 1월생이라. 83년 1월생? 네. 양력 음력으로는 82년생 12월달이고 12월생. 뭐가 제일 궁금한데, 딸한테? 딸 그냥 궁금해서요. 이게 뭐가 제일 궁금하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어떻게 뭐 좀 할 수 있지가 좀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그냥 있으니까. 아니, 무턱대고? 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냥 집에 있으니까. 아니, 그니까. 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뭐가 되고. 안, 그러니까 그 앞이 희망이 안 보이냐고. 안 보여요?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당장 움직여서 뭘 해야겠다. 올해는 움직일 생각이 있어요. 움직일 생각이 있으니까 밖으로 내 보내주는 것도 방법인 거다. 근데 얘는 좀 기술을 배워야 되는. 지금 회계직으로 자격증 달라고 하고 있거든. 응. 그것도 괜찮죠? 어서 해서 나가라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주사 맞아서 애가 중지 상태거든요. 근데 왜? 주사 맞고 죽게 생겼어? 힘들어. 갖고 약도 못 받고 못 먹는 상태라. 근데 그 학원 다니면서 좋았는데 코로나하고 이거 막 겹치니까 이것을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해야 돼. 주사를 안 맞으려면. 그래서 지금 자꾸 보루 상태거든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된다고? 예, 코에다가 이거 피니싱인가 뭔가 보건소 가서. 근데 보건소 가면 더 아주 걸린 사람도 오고 온다고 더 스트레스 받아갖고 도로 옛날처럼 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심리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받고 다니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하면서 그거 빨리 해가지고 저도 다. 이 바람은 아까 말했듯이 신바람 치고 못 치고 이렇게 치기 때문에 엄마 그래?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신령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게 답이야.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나는 감이 왔어도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래서 엄마 미안한데 이 집은 구태야 살아. 굿하고 살아야 되는 집안인 거고 무지하게 그냥 이대로 살게. 살아도 돼. 그냥 모진 풍파 계속 더 맞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응? 그렇잖아. 겉으로 보기에 어디에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말은. 근데 그렇게 다 됐을 때는 이미 끝났어. 회복이 어렵다고. 때가 있고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건들다 못해 너무 번져버리면 그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가? 그래도 저 딸은 아까 말대로 시집가서? 시집을 갔으니까 그 울타리에 같이 그 신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저 딸도 좋지도 않아. 아 그래요? 근데 엄마 속상할까봐 지금 말을 못하고. 괜찮아 하셔도 돼요. 아니 엄마 속상하고 말을 못하고 자기가 혼자 들어갔다라고 아까 나한테 얘기를 했어. 우리 김수랑 얘기예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자기 자체가. 뭐야 말 좀 해주면 안 돼? 신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고 지금? 나를 불렀었고 정상이야? 엄마 혼자 괜찮고 이기니까 괜찮고 애들이 또 그때 되면 또 입장 바꿔갖고 니네가 좀 견딜 수 있으면 견뎌라? 안 된다고. 그래도 신랑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저 딸은 괜찮은 건데 이 딸은 그게 아닌 거잖아.